급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커터를 따온 상무의 김관욱 선수. 네. 네. 일단 김관욱 선수는 부전승으로 이제 2회전에 올라가 있고 이제 이승돈 선수와 김현주 선수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칠곡 군청의 이동욱 선수와의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홈커너 이승동 그리고 청커너 김현주입니다. 자, 86kg급이다 보니까 확실히 중량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네. 57kg 선수 경기하는 것보다 갖다 86kg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면요. 또 확 틀리죠, 또. 그렇죠. 네. 또 이제 경량급의 이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중량급의 파워. 하지만 또 경량급 내에서는 스피드와 동시에 파워 그리고 중량급 내에서는 힘과 동시에 스피드를 간직한 선수들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현주 선수는 충남도청 가기 전에 네. 수원시청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죠. 그렇죠.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양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회전 홈커너의 조선대학교 이승동 그리고 청커너의 충남도청의 김현주입니다. 또 공격적으로 나가보는 이승동인데요. 노련하게 앞으로 끌, 앞으로 끌고 오른쪽 다리 태클을 시도해 보죠. 김현주 선수. 네. 아 괜찮습니다. 지금 몸놀림이 아주 좋아요. 저기 김현주 선수가. 네. 지금 강하게 붙잡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여기 김현주 선수가 이런 경험 부분에서 이승동 선수보다 앞설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김현주 선수가 상무에다가 수원시청을 바로 갔어요. 네. 가면서 아주 그 당시에는 캐리어가 상당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네. 이승동과 김현주. 이승동이 계속해서 공격을 노려보지만 김현주가 지금 날렵하게 잘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게 중심을 흐트러놓는 움직임이죠. 그렇죠. 밀다가 머리를 당겨줘야지 앞으로. 네. 시청자들 보기에는 머리를 살짝 건드리는 것 같지만 저게 상당한 충격이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김현주 선수가 패시브를 하나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맞붙는 양 선수. 이제 1회전 1분 20초가량 지나가고 있습니다. 팔을 안으로 껴줘야죠. 네. 팔을 안으로 껴주다 보니까 상대방이 태클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런 기습적으로 들어가죠. 예, 잘했습니다. 저런 그렇죠. 공격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죠. 확실히 노련합니다. 예, 예, 양쪽 선수들 전부 다 경고 하나씩 받았지요. 패시브. 네. 이제는 이번에는 이승동 선수가 패시브를 받으면서 양 선수는 모두 패시브를 한 차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패시브를 받는 선수 이제 30초 룰에 적용이 될 텐데요. 태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김현주, 김현주 뒤로 하체 돌리기. 예, 하체 돌리기 2점이 선언이 되지요. 자, 예. 김현주 역시 빠른 태클 이후에 좋은 움직임으로 이승동 선수가 태클을 들어오는 거를 김현주 선수가 바로 잡아서 받아 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상대방의 어떤 기술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김현주가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1회전 2분이 다 되어갑니다. 이런 장면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또 자유형인데요. 그렇죠. 상대방은 항상 자세가 낮지 않습니까? 네. 낮게 깔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을 실수할 경우는 바로 반격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움직여보는 이승동. 한번 끌어줘야지요. 자, 이 소강상태 내에서도 분명히 계속되는 힘겨루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김현주 선수가 자꾸 팔을 안쪽으로 넣고 있어요. 네.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저런 과정에서 안쪽 포지션을 잡고 있는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상대방 공격을 앞에서 벌써 방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회전. 이승동이 아직은 이렇다 할 공격을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리 걸기를 시도해봤는데요. 적극적으로 나오려고 그러죠. 그렇죠. 지금 저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부 선수의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1회전은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김현주 선수가 2대0으로 앞선 채 1회전이 종료되고 잠시 휴식 시간에 갔습니다. 그렇죠. 양쪽 양 선수들 패시브 하나 받았지만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 벌써 1번부 충남도청의 김현주 선수가 포인트를 획득을 하죠. 그렇죠.
이거 봅시다. 아,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들어오는 거 바로 받아넘기지요. 그렇죠. 힘도 힘이지만 이 상대의 힘을 역으로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넘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레슬링은 혼자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지능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가 확실히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2회전에 양 선수가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홈코너의 이승동 선수가 두 포인트 조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 2회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이승동 선수는 적극적으로 나와줘야죠. 네. 자, 지금 다양하게 위아래 모든 루트를 노려보고 있는 이승동인데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죠. 자, 지금 네. 손가락이 끼인 부분에 다시 한번 풀어줬고 다시 한번 뒤쪽을 김현주가 그렇죠. 들어오는 거를 옆으로 피하면서 예, 허리를 잡았죠. 네. 지금 옆으로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나가는 김현주 움직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점수가 4대 0이 됩니다. 아주 중량급 같지 않은 몸들림이었어요. 네. 순간적으로 뒤로 돌아서 백을 잡았던 김현주가 포인트 두 개를 더 가져가면서 점수가 4대 0이 됐습니다. 확실히 시작과 네. 동시에 몰아치던 이승동을 역으로 활용해봤던 김현주. 일반부 선수라 그런지 좀 경기 운영 면에서 네. 이승동 선수보다 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승동 선수는 본인의 패기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손가락이 그렇죠. 예. 손가락이 끼어 있죠. 이 손가락을 끼게 되면은 골절입니다. 네. 사실 이 손가락 골절 부상이 참 많은 것이 또 레슬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가락 끼다 보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바로 공격을 하다 보면은 네. 비틀리거든요. 자, 지금은 김현주 선수가 다시 한번 패시벌을 받으면서 30초 룰이 적용되겠습니다. 아, 2회전에서 30초 룰이 1회전에서 받은 거는 없어집니다. 아, 네. 네, 없어지고 2회전에 다시 새로 시작되는 그렇죠. 겁니다. 김현주 선수가 다시 한번 패시벌을 받았는데요. 이승동과 김현주. 이승동이 확실히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김현주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광주의 이승동 선수를 김현주 선수가 유린하고 있어요. 사실 네. 공격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걸 반격을 시도해서 점수를 따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또 이승동 선수가 한 포인트 가져가는데요. 점수가 4대 1이 됩니다. 강하게 몰아쳐보는 김현주. 다시 한번 흔들어 봅니다. 방금 정확히 이창근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이승동의 계속되는 공격을 김현주 선수가 잘 노련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체력을 비축하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단 이승동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왼쪽 발목을 노려봤습니다. 강한 힘겨루기. 움직여야죠. 자, 체력적으로 양 선수 모두 조금 지칠 때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왼쪽 발목. 돌아 나오는 김현주. 김현주 선수가 이제 사이드 스텝으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이 정말 날렵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25초. 다시 한번 이번에 오른쪽 발목입니다. 하지만 자세를 낮췄던 김현주. 다리를 뒤로 뻗지요. 그렇죠. 예, 돌아서 뒤쪽으로 돌아서 자신이 백을 잡으면서 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점수가 6대 1로 벌어집니다. 예, 이승동 선수 공격은 많이 하지만은 네. 사실 득이 없어요. 네. 체력 소모만 있어요 지금.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현주 선수가 다 받아먹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김현주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가는 과정을 보면 대다수가 이제 이승동 선수의 공격을 역으로 활용해봤는데요. 그렇죠. 예. 김현주 선수가 6대 1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로써 김현주 선수가 올라가면서 남자 일반부 86kg급에서 준결승전에 한 자리는 이동욱 선수와 김현주 선수의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확실히 조금 노련한 선수가 어떠한 플레이를 보여주는가 그런 장면들이 드러났던 그렇죠.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태클을 시도했지만은 여기서 또 반대로 반격을 했죠. 네. 여기서 이 포인트를 뺏기고. 자, 정말 노련합니다. 다음 득점에서도 들어오지만 또 돌아서 다시 또 반격을 시도해요. 네.
결국에는 뭐 패기도 패기지만 역시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자 이제 바로 다음 경기가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남자 일반부 97kg급 제주도청의 김리 선수가 홈코너, 그리고 청코너에는 광주 남구청의 서창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방금 전해진 소식